오늘 어떤 간증 4284 주제는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은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광대하고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가는 자가 많느니라. 그러나 좁고 협착하여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렇게 마태복음 7장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운전하고 갈 때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하죠. 넓은 길로 또 평탄한 길로 아스팔트가 잘 되어 있는 길로 운전하고 가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또 좁고 협착하고 꼬불꼬불하고 도로 포장이 안 되어 있는 길은 어느 운전자나 그런 길은 가기 싫어해요. 우리 인생의 길에도 이렇게 사면이 확 뚫린 아스팔트가 잘 포장된 많은 사람이 가는 그 길을 가기가 쉽습니다. 그 길은 멸망의 길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찾는 이가 많다는 거예요. 그 길은 다 평탄하고 다 편안하니까 다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은 좁은 길을 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좁은 길은 좁고 꼬불꼬불하고 도로 포장이 안 돼 있고 아주 불편하고 사고도 나기 쉽죠. 불편하기 짝이 없는 그 좁고 포장도 안 된 좁은 길 협착하여 그래서 그 길은 찾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 길은 무슨 길이라 합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남들이 찾는 이가 없고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매우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는 이가 없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그렇게 성경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평탄하고 좋은 길을 가는데 우리 인생에서 많은 사람들은 조금 비리에 같이 눈 감아주고 또 뇌물을 주면 받아먹고 적당하게 평탄하게 부유하게 편안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길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인 줄 알면서도 누가 너 이 악에 가담하면 내가 한 달에 생활비 얼마씩 줄 테니까 이 악에 의인을 죽이는 일에 가담해라. 뭐 좀 도청 좀 하고 그 사람 독을 좀 독가스를 보내고 대문 좀 묻히고 차에다 묻히고 그 사람 감시 좀 하고 무슨 전화 핸드폰 다 도청하고 그 사람이 차 몰고 나갈 때는 그 미행도 하고 갖다 내비게이션으로 조작해서 사고가 나도록 유발하고 그래라. 그러면 내가 한 달에 얼마씩 주마. 그러면 한 달에 그 돈 적지 않은 돈인데 그까짓 거 뭐 해주죠 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이 편안한 길 그놈 먹고 좋은 차 타면서 그냥 편안하게 살자 이거죠. 그러나 그건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쉽게 유혹에 넘어가고 악한 자의 더러운 돈을 받고 그런 걸 했을 때 대개가 내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기도를 하다 보면은 당대 악에 가담하고 뇌물을 먹고 더러운 돈을 먹고 음란하고 아주 남한테 해를 끼치는 악한 일을 한 자들은 당대 그 사람이 질병을 보면 그 죄가 드러나기도 하지만 그 다음 자식이나 후손한테 그 죄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당신 그 한 증조 할아버지쯤 되는데 그분이 이렇게 해서 이런 죄를 지어서 당신 지금 손주인 당신이 이렇다 그랬을 때는 지금 생존에 있는 자기 큰 그 형님한테 물어봤더니 맞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놀라 자빠진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전대에서 이렇게 옳지 않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이 가고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한 길인지 알면서도 그런 짓을 가담해서 의인을 해를 치고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더러운 돈을 먹고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오늘날 비일비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넓은 길로 가기를 힘쓰지 말라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고 평탄하고 찾는 이가 많으니라. 그러나 그것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그러나 좁은 길을 가기를 힘쓰라. 그 길은 협잡하고 좁고 찾는 이가 없다. 아, 불편한 길을 누가 찾겠어요? 특히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마귀 사탄이 끈질기게 죽이려고 애를 쓰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특히 하나님의 종이나 하나님의 성도 거룩한 성도 같은 경우는 집요하게 마귀 사탄이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하죠. 만약에 이단이 자꾸 나한테 와서 해유를 하고 이렇게 뭐 돈 얼마를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나는 이단에 가서 그 돈을 받고 해유 당하는데 넘어가는 순간에 나의 지그들이 나를 이용해서 뭐 능력을 좀 이용해 먹겠자 하겠죠. 되게 이단들한테 능력이 없거든요. 하나님을 진실, 그러나 내가 이단하고 악에 가담하면 바로 그 능력은 하나님이 죄를 짓고 범죄한 자에서 떠나버리세요. 그 이단하고 손잡는, 더러운 자하고 손을 잡는, 즉시 그 능력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 35년 동안을, 나와 우리 가족들을, 말도 없는 고통을 주었어요. 맨 처음에는 해유를 했죠. 음란한 것을 갖다가, 음란으로 해유하고,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실력과 관계없이 우리나라 최고의 조각가로 조작해 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그러나, 그런데 넘어가지 않고 세상 그거 명예 권세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 돈은 우리 아버지가 줘서 나도 넉넉했어요. 그냥 집도 다 고생하지 않고, 친정 부모를 잘못 만난 덕에. 그렇자, 이제, 경제적인 것으로, 그 여유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제 경제를 갖다가 조이고 임대를 조이고 매매를 조이고 부동산 몇 채 있는 거 다 넘어가게 하고 목줄을 재면은 이제 두 손 들고 넘어올 줄 알았겠죠. 헤롯을 만큼 수백 가지 악한 함정을 파고 하수인을 우리 집 주변으로 진을 치고 서울서도 그러고 여기 기촌하니까 기촌에도 앞뒤로 그냥 전부 대여섯 명을 진을 치고 우리를 고통을 주고 그랬죠. 그런데 음란이나 명예 권수로 유혹하여 저를 무너뜨리게 해서 온갖 장난을 치고 그랬지만 콧방귀 끼고 거절당하자 우리 가정의 경제를 파탄내고 인터넷에 내가 글을 올리면 무식한 정신병자라고 나를 그렇게 만들어놓고 말도 못하게 어떤 간증을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유튜브에도 오고 블로그에서 이제 유튜브로 넘어오자 유튜브에서도 그런 짓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에게 너가 운전을 하는 동안 너도 다치지 않고 남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독을 먹으면 다 죽지 안 죽을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너는 어떠한 독을 만지거나 먹을지라도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떤 독을 집을지라도 독사에 물리지 않겠다 그런 소리는 있지만 의도적으로 독이 있나 없나 하고 일부러 하면은 그 안 되겠죠.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도 없이 그 다음에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예지력으로 미리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고 난 너무 기가 막혔어요. 얼마나 바로 이제 이 마귀 사탄이 우리 대문이나 내 자동차 손잡이나 뭐 우리 집에다 가스 막 독가스를 보내고 집에다가 독을 던져서 개를 죽이고 막 그 기업이 독을 만지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독으로 이렇게 우리를 해를 끼치는데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 보세요. 그리고 독을 던진 놈한테다가 하수인한테다가 그래서 하나님 밟아버리시더라고요. 시킨 놈이 더 나쁜 거죠. 돈 받아먹고 독을 갖다 뿌린 놈하고 독가스를 우리 집에 한 놈이 하나님께서 다치게 한 걸 봤어요. 그래서 내가 평생 운전하는 동안에 또 다른 사람을 다치지 않고 너도 다치지 않고 네가 어떤 독을 만지거나 먹을지도 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지금 그 엄청난 독을 바르고 내 자동차
운전석 들어가는 열, 문 닫는 문을 갖다가 독을 못 치고 대문 들어가는 손잡이를 못 치고 지금도 우리 위 뒤 뒤쪽에 새놈 살고 저 아래쪽이 바로 밑에 턱 밑에 뭐 비닐하우스 치고 거기서 독을 보내요. 이 가스를 해서 우리 집 쪽으로 보내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독이나 이 원수로부터 교통사고가 있을 것을 가는 데마다 함정을 파고 뭐 완도에서 서울로 가는 길에 미행을 하고 내비를 조작해서 막다른 골목으로 가게 만들고 나이 들꺼버려요. 밤에 운전하면은 70이 넘은 노인이 밤에 저기 운전을 하고 가는데 나이 들꺼버리면 캄캄한데 어떻게 가겠어요. 하나님 인도하심이 없이는 그 장난에 살아남을 자가 없었겠죠. 그 40년이 넘도록 그런 원수 마귀 사탄의 이런 고통을 받으면서 참 하나님 말씀을 지나고 보니 놀라운 예지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저기 Y 기업이 자기의 모든 악행이나 가스라이팅이 세상에 나로 인해서 드러나자 이제 생명을 노린 거죠. 어떻게 죽이려고. 그래 이런 Y 기업 같은 마귀 사탄이 저지른 것이 세상 언론에 보도 이제 되자 나의 손잡이 뭐 독을 묻히고 운전을 방해하고 서울 집에 이제 가는 그런 길에는 말할 것 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가는 거죠. 그게.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평탄하게 올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좁은 길을 가기를 힘쓰라. 그 길은 생명으로 우리가 옳지 않은 것은 가지 않는 거 좋아요. 아무리 돈으로 욕하고 지금도 나는 해유를 받아요. 이단으로부터. 두 군데 이단으로부터. 그러나 내가 앉은 자리에서 굶어 죽을지언정 그런 Y 기업 같은 거나 이단들한테는 넘어가지 않죠. 하나님 나의 생명을 책임지실 것이니까 하나님 뺑 믿고 가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 거죠. 넓은 길은 평탄하고 좋고 풍요롭고 그럴 수 있겠죠. 지금 당장은 아스팔트 길이니까. 그렇지만 그건 끝내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지금은 당장 어렵고 힘들지만은 바른 길로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쓸 때 여기는 찾는 사람이 없어. 누가 대쪽같이 그렇게 바르게 살려고 한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별로 다 그냥 매수당해서 다 악에 가담하고 이렇게 그렇지만 그건 멸망의 길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길로 가고 고통스럽고 어렵지만은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란 거예요. 오늘 같이 이렇게 악한 세대에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야 돼요. 좁은 길로 가기 힘쓰고 바르게 살아야 돼. 돈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그 더러운 돈에 매수당해서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명예 권세 뭐 유명하게 뭐 이 땅에서 유명하면 뭐 하겠어요? 하늘에 가서 하늘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택한 넓고 광대한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고 참 좁고 협착하고 찾는 이가 없는 길은 생명으로 인도한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20년 전에 내 딸이 외무고시 저번에도 한번 했지만 외무고시 준비하던 중에 국민학교 동창 찾아주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딸이 한번 클릭해 보니까 자기가 어린 시절에 국민학교 다니던 서포국민학교는 너무 오지라서 남편 직장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오지라서 거기는 안 된다고 그렇게 인터넷에서 그리게 했더니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좀 있다가 또 내 이제 딸이 클릭해 보니까 갑작스럽게 우리 딸 이름을 찾는다고 이렇게 떠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이 원수가 우리 인터넷이니 핸드폰이니 모든 것을 도청하고 중간에서 뭐 임대나 매매가 들어오면 전부 잘라버리고 헐값으로 넘어가도록 유도하고 온갖 장난을 칠 때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동창 모임에 1박 2일인데 뭐 무료로 가고 뭐 하룻밤 1박 2일 자고 오는데 전혀 돈도 안 들고 그냥 거기서 무료로 숙박하고 원주 치악산에 뭐 콘도에서 뭐 기업이 공짜로 줘서 거기서 한다고 엄마 내가 하루만 내가 너무 머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하루 20년 만에 동창들도 만나고 그러고 오겠다고 해서 이제 허락을 해줬는데 그날 밤 이제 내가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우리 딸이 그 원주 치악산 구룡사로 가는 그 어두운 천천한 그 길, 좁은 길에서 검정색 옷을 입고 검정 그 저기 그 두건을 쓴 괴한 둘이서 이렇게 두 살짝을 끼고 납치해 가는 장면을 꿈속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확확 일어나서 아 너무 꿈이 흉측하고 그게 예, 불안해서. 그런데 다른 사람 꿈을 이렇게 해석하면 줄줄줄줄 이렇게 호락이 나오는데 내 꿈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그 내용이 뭔지를 알지 못해서 당장 침대 맡에서 무릎 꿇고 주님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고 이제 기도를 했더니 밑도 끝도 없이 그 꿈속에 다시 들어가서 그의 두건을 벗겨봐라. 괴 안에 두 개를 벗겨보아라. 그러고 응답하신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꿈속에 다시 들어가서 더군다나 그 사람 두건 어떻게 벗기나?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가지고 다시 무릎을 꿇고 이제 다시 눈을 감고 파니까 이제 또 그 꿈속에 환상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두건을 쓰고 우리 딸을 납치하는 그 장면을 본 순간 두 손으로 그냥 두건을 둘이 확 벗겼어요. 아, 그러고 나는 그냥 자질러졌어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두건을 벗겨보니까 그 두 사람 얼굴이 인간이 아니었어요. Y 기업에서 생산하는 아연괴였어요. 인간이 아니고 아연괴가 두건을 쓰고 있었다. 우리 딸을 납치해가는 거였죠. 그런데 그 아연괴에는 Y 기업의 상호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딸한테 엄마가 이렇게 꿈을 꿔서 이런 게 했다. 우리 딸이 꿈으로 인도하면 나는 해석을 주로 했는데 내 꿈으로 보여준 건 처음이었어요, 그때. 우리 딸이, 하나님이 우리 집에 일어날 일은 다 우리 딸을 꿈으로 보여주시고 나는 그 꿈을 해석을 하는 역할을 했는데 근데 나의 꿈으로 보여주시고 내가 이제 우리 딸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엄마, 맨 처음에 그 지역이 너무 오지라서 여기 안 나온다고 그랬는데 난도 없이 20년 만에 나를 찾는다는 것도 이상하고 엄마 이게 우리 별것을 다 인터넷으로 장난치고 조작하고 이러는데 이게 Y 기업 짓이다. 그리고 그 상호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꿈으로 보여주신 건 분명하다. 나 이거 참석 못한다고 내가 인터넷에 갖다 올리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올리고 난 저기 참석 못한다고 올리고 난 다음에 한 30분쯤 있다가 우리 딸이 다시 인터넷에 들어가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엄마 꿈이 맞았어. 자기가 그 행사에 참석 못한다고 하고 난 다음에 그게 무산돼 버렸대. 근데 무산된 원인으로서 모 기업이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그 콘도가 Y콘도가 그러니까 Y기업의 Y콘도였어요. Y콘도가 빌려주기를 다시 그냥 번복해가지고 안 빌려주기로 돼가지고 이것이 이 모임이 동창 모임이 취소됐다고 그렇게 문자로 이렇게 적혀 나오더래요. 공고가. 그랬으니까 정말 기가 막힌 거죠. 거기에 Y 기업이 끼어 있고 그 콘도가 빌려주란 콘도가 그거 우리 딸이 저기 못 간다 하니까 그걸 다시 취소시켜버린 거예요. Y 기업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른 길, 옳은 길, 좁은 길 가기로 힘쓰는 자가 그 좁은 길, 협착한 길, 고난의 길을 가는 동안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다 그 길을 인도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어려움에서부터 건져주시고 미리 알게 하시고 수많은 은사를 황송아리만큼 수많은 수백 개의 은사를 주셔서 그것들에서부터 피하게 만드시고 지금까지 이 독한 독이라든지 모든 교통사고라든지 그런 데서부터 생명을 건지시게 하시더라고요. 아,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나 종들에게 남들이 모두 가는 넓은 길을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거 이름 멸망의 길로 인도한 길이고, 좁고 협착한 길을, 그 길로 가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가는 사람 별로 없다. 바른 길로 가라. 하나님의 율법대로, 말씀대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해요. 넓은 길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 세상에 뇌물을 받고 얼마나 비리가 많아요.
의인을 죽이는데 동참해서 돈을 얻어 그 더러운 돈을 먹고 그렇게 뽐내고 살면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죠. 그게 얼마나 비인간적인 그런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자식대에 가서 그 부모가 더러운 돈을 먹고 그 악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다 후손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좁은 길 가기를 힘쓰라. 넓은 길로 가는 길은 넓고 평탄하고 광대할지라도 그것은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좁은 길은 협착하고 그 참 좁고 협착하여서 불편한 길이죠. 그러나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세상이 아무리 삐뚤어지고 많이 혼탁되고 더럽고 그런 길이지만 좁은 길 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비리와 또 더러운 돈의 뇌물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하고 성스러운 성도들이 되시기 바라며 좁은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4284의 주제는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라 입니다. 오늘 어떤 간증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 축도와 또 중보기도가 있겠습니다.